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5호선 발산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16층 건물에 지하 2층까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45세대 한동짜리 아파트 건물입니다. 여기 강서구 주변에 지금 역주변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만 해도 3-4억 하는 거 보면은 22평 방 3개 화장실 2개 게다가 아파트 구조에 금리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양가를 인하를 해서 7억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 입주금은 2억 정도 있으시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22평 사용하는 구조가 정말 잘 빠진 현장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발산역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 이대병원 30초면 됩니다. 집 바로 뒤에 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발산역 역주변이다 보니까는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6층 건물 중에 제가 3층에 올라와 봤고요. 이런 식으로 현관 모습 보면은 키 큰 장 3칸 잘 마련돼 있고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명한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보셨던 거실 공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거실 공간 3.5m를 사용합니다. 여기 소파 자리 확보되어 있고 여기 TV 자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인치 TV는 버튼이 설치 가능할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에 전열 구환기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0월 입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지만은 나중에 영상 속에 보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하고요. 여기는 지금 남동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길가다 보니까는 전혀 바뀐 게 없고 여기 도로가 앞에 건물은 5층이고 뭐 동안거리도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는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 한 5층 이상으로 올라가셔도 굉장히 탁 트인 조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을 보러 가볼 건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뭐 그렇게 주방이 답답해 보이거나 공용 공간이 답답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이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 냉장고 자리, 냉장고 박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냉장고는 지금 DP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냉장고 두시면 될 것 같고 사각 싱크볼 이렇게 깊게 잘 마련되어 있고 측판이나 여기 상판도 깔끔한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여기 3구 쿡탑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깔끔히 매립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나와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대피 공간도 추후에 따로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볼게요. 메인 욕실 제가 안쪽까지 들어와 봤는데 꽤 면적이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티션도 쳐져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에 세면대 양변기에 이렇게 거울, 커다란 거울장까지 깔끔히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동선에 따라 옆에 서브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환기창, 주방 창마냥 크게 잘 빼놨고요. 여기까지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각방까지 들어와 있어서 총 4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침대나 책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뭐 서재 공간 디스플레이 된 것처럼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건너서 여기 안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안방 공간 구성은 침실 공간이랑 조그만한 드레스룸 공간,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린 대로 각방에 되어 있고 환기창도 커다랗게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 큰 침대 하나 들어와 있지만 양옆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요. 여기 옆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장을 둘러셔도 되고 붙박이장 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역자로 짜시면은 깔끔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방을 드레스룸을 주시면은 여기를 파우더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부부욕실인데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치만은 세면대 양변기에 거울 장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부욕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 마찬가지로 환기창이랑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여기 침대, 싱글 침대 하나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여유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 붙박이장 3칸 정도는 충분하고요.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TV나 뭐 다른 공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m에 2.2m 사용하는 그런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지금 5호선 발산역 초역세권인 신축 아파트 현장을 저랑 같이 만나봤는데요. 지금 할인 분양 중에 있어서 7억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뭐 생애 최초 시 2억만 있으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선착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